안녕하세요, 누린토끼입니다. 오늘 소개할 식물은 바로 이 만세선인장이에요. 보이시나요? 이 만세선인장은 외국에서는 로드킬 선인장이라고 많이 불리는 식물이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팔이 달렸잖아요. 이 팔이 만세를 하고 있다는 모습에 그 한국에서는 만세선인장이라고 많이 불리는 식물이에요. 오늘은 이 만세선인장 키우는 방법과 어떻게 하면 번식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만세선인장은 원산지에 대해서 한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만세선인장의 원산지는 카리브해 버진 아일랜드 지역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좀 따뜻한 기후가 특징인 지역인데, 이 따뜻한 곳에서 좀잘 자라는 식물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실외 말고 실내에서 좀잘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좀 키우시는 게 제일 좋고요. 겨울철에는 만약에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실내로 좀 들여놓아야 되는 식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일단 만세선인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은 가시가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가시가 그렇게 많지 없어요. 가시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선인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밤에 산소를 배출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침실이나 아이들 방에 두셔도 괜찮은 식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만세선인장의 의미는 약간 승승장구한다는 의미가 좀 있는 식물이기도 해서 개업 선물이나 집들이 선물로 좀 인기가 있는 식물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만세선인장은 초보자분들도 정말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선인장이라서 그런지 물을 그렇게 매일 챙겨주거나 그런 식물은 아니어서, 좀 그런 관리 면에서 좀 쉽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번식, 이런 새로운 자구가 정말 잘 열리는 식물이기도 해서 초보자분들도 정말 손쉽게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이 만세선인장에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건 대략적인 물주기니까 이건 지방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거는 좀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대략적인 물주기는 봄, 여름, 가을철에는 한 달에 1회에서 2회 정도 주시면 될것 같고요. 겨울철에는 거의 한두 달에 한번 정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 주기적으로 맞춰서 주는 것도 좋긴 한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흙이 웬만큼 다 말랐을 때 물을 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게 흙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잘 가늠이 안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만세선인장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만세선인장이 주름이 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니면 이런 팔들이 약간 이렇게 눕게 되거나 힘이 없어서 이렇게 눕는 경우가 좀 생기게 돼요.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여서 이그 현상들을 보시고 물을 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 이 만세선인장은 지금 위에 지금 색깔이 살짝 다른 게 보이시나요? 밑에는 찐초록이고 위에는 약간 연한 초록색인데 이 부분이 지금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세선인장은 충분한 관리, 그 햇빛이 없으면은 이렇게 좀 통통하게 자라는 게 아니라 위로 가면 갈 햇빛을 못 받을수록 좀 위로만 이렇게 쭉 자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햇빛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좀 햇빛을 받으면 다시 약간 통통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햇빛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밑부분이 살짝 이렇게 오므라드는 게 보이시나요? 이거는 햇빛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만세선장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번식이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지금 이거는 고객님이 저희한테 맡긴 만세선인장인데 지금 다 원래는 여기에도 팔이 하나 달려 있었고 여기도 팔이 달려 있었고 위에는 햇빛을 많이 그렇게 받지는 못해서 위로 이렇게 쭉 자라는 식물이었어요.
근데 위에를 제가 커팅, 여기도 커팅, 커팅 해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커팅한 식물을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심어줬어요. 되게 여러 개가 자랐죠. 이렇게 옆에 달린 팔들을 이렇게 커팅해주고 그늘에서 한 3일에서 4일 정도 말려주신 다음에 얘네를 다시 흙에다 심으면 또 다시 자라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여러 개가 생겼는데 이게 다 옆에 있던 팔에서 난 자구들을 잘라내고 심고 잘라내고 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만세 선인장이 너무 위로만 이렇게 자란다면은 자구가 나지 않고 위로만 자란다면 그 부분을 커팅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왜 커팅을 해주는 이렇게 그 잘라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 이렇게 잘라줬잖아요. 제가 이렇게 잘라준 이유는 이 부분을 잘라줌으로써 여기 있던 이 생장점이 위로만 자라는 생장점 이제 위로만 자라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이제 팔이 달리거나 자구가 생기게 되면서 만세 선인장의 모습을 이제 닮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라줌으로써 이제 새로운 자구가 또 생길 가능성을 저희가 열어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소품 만세 선인장이에요. 근데 위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커팅한 자국이 보이시죠? 이 커팅한 곳 위로 이렇게 새로운 자구가 이렇게 자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위로만 이렇게 자라 영양분이 위로만 이렇게 가는 식물한테 이 부분을 자르게 되면은 이제 다른 부분에 영양분이 가기 때문에 새로운 자구가 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세 선인장의 그 번식은 정말 쉬운 편이어서 실내에서 그냥 편하게 해주셔도 돼요. 그냥 뭐 칼이나 가위로 이렇게 윗부분을 잘라내주시고 만약에 이 팔 부분이 너무 커서 약간 기울거나 물 주셨는데도 약간 계속 기울어 있다면은 지지대 말고 그냥 과감하게 잘라주신 다음에 번식을 해주는 방법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세 선인장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집안마다 환경은 좀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 한 달에 봄, 여름, 가을철에는 한 달에 1에서 2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겨울철에는 두 달에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만세 선인장에 이런 그 흙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잘 확인이 안 된다면 이 몸통에 이제 주름이 가거나 막 이 팔이 원래는 이렇게 잘 세워져 있었는데 약간 기운 느낌이 든다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여서 그때를 확인하고 물을 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세 선인장의 분갈이는 거의 선인장의 분갈이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 해주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이 만세 선인장 자체들이 약간 석회암 지역에서 좀 자라는 식물이다 보니까 흙이 산성을 많이 띄어서 이제 영양분이 좀 흙에 고갈되는 특징이 있는 게 선인장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분갈이를 해주시면은 새로운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식물이 좀 더 건강하게 자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갈이는 거의 뭐 1년에 한 번쯤 해주시거나 분갈이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양제를 좀 챙겨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햇빛은 너무 여름에는 너무 센 직사광선은 이 식물들이 타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햇빛이 좀 잘 드는 공간에다 두시되 여름철에는 완전 강한 직사광선에 두게 되면 좀 타게 되니까 그거는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도 같은 경우에는 뭐 최저 온도가 그냥 5도에서 7도 정도라고 보시면 돼서 겨울철에는 베란다보다는 실내에서 무조건 키우는 게 좋은 식물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만세 선인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좀 제 설명이 좀 부족하거나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